안녕하십니까. 봉철 명리TV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트롯2 나훈아님의 가라지를 불러서 시청자의 마음을 배려시켰던 남자, 키 크고 등치 큰 체격 좋은 이 남자의 운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6월 4일, 금년 34세입니다. 경호년 백말띠해에 입하 여름에 경금의 상이죠. 승부욕과 우러운 성품의 이 남자의 이야기. 자, 이분의 데뷔년도가 2012년이죠. 2010년부터 11년. 부를 쟁취하고 싶은 욕구 속에서 명예가 잔잔히 이어갈 때 2012년 금의 재능인 식신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품어져 나가죠. 운서의 이득 속에서. 그리고 2013년 관운, 2014년은 나름 불유쾌함,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세상사 뜻대로 자기의 일들이 펼쳐질 것 같지 않는 그런 기분들. 그 속에서 우리 진혜성님은 2018년이라는 시간대에 무술년에 운서 그리고 관운이 최고조로 들어오죠. 그 2020년 재능의 스펙이 조연배우처럼 연기되다가 2022년 호랑이 띠, 2023년 금년도 토끼 띠죠. 식상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품어져 나갑니다. 2021년이라는 신축년은 비겁의 기운이 이렇듯 제2관의 기운을 쟁취하려 하죠. 쟁투하려 합니다. 시기줄투에 의한 남들의 끌어내리려는 마음들, 별로 유쾌지 못할 녹록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있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멘탈은 무너지지 않는 그 시점에서 2022년 이민년이라는 시점에 금의 재능은 마음껏 표출되고 그 속에서 명예가 자리하고 인사, 이동, 여행의 기운이 형성되죠. 일반인이라고 하면 동일한 명식의 세상의 남자들이라면 2022년 작년 호랑이 띠에 인연의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그 직장인이라면 승진, 진급, 스카우트, 이직의 운이 형성되죠.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개매년 상관의 기운이 더더욱 연출될 때, 자기의 재능이 더더욱 금빛을 발휘할 때 금년도 안정된 부 속에서 행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우대운에 있습니다. 경금의 짝인 을목의 꽃, 그 유금은 겁쟁이 상이면서도 사실 사유, 비, 견해 기운이자 겁쟁이 기운 둘 다를 내포해 있는 이 에너지가 활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라는 내년도 2025년 내후년에도 그 기운은 같이 동반되어 따라 들어오죠. 마치 동료들과 함께 어떠한 공연을 하는 그런 상이 2024, 25년까지 뻗어져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혜성님에게 있어서의 지금 2023년은 안정된 부를 추구하고, 그렇지만 자기의 재능에 끼는 마음껏 불출되는 주연배우로서의 삶을 지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나 이 시점이 사랑, 연애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발동되는 시점이죠. 내년도도 마찬가지 2025년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석 3년을 생각해 봤을 때 금년도 2023년이 가장 안정된 재물의 기운이자 작년에 이어서 사랑, 연애의 마음이 이렇듯 따라오고 그에 의한 결과가 2025, 26, 27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 명식의 남자라고 하면 작년부터 사랑, 연애, 결혼운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혜성님,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지금 작금의 시대, 현재 펼쳐져 있는 운 행보는 부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문서의 이득, 그리고 그에 의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랑하나님을 2023년이라는 이 시점에 만나서 만에 하나 결혼을 하는 그런 행보를 한다면 2025, 26년, 27년이 자식의 인연이 된다. 그리고 2028년 문서와 동료들과 연계해서 더더욱 운의 행보를 해갑니다. 그러면 2028, 29, 30, 31, 32년이라는 시점은 의기양양한 기운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품어져 내려는 그 기운 속에서 행보이지 사랑, 연애의 마음은 그다지 없다 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바로 대운상에서는 병술 대운에 있을 것이고 이 병술 정해라는 이 글자의 의미가 60일이나 시점까지가 명의를 지향하는 기운 속에 행보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에 의한 지금 현재의 결실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죠. 2022, 23, 24, 25년 을목의 지랑과 같은 꽃과 같은 여자와 인연할 수 있는 2023년 양력으로는 2월 4일부터 그 에너지가 만들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4월 5일 그리고 4월에서 5월 5일이라는 이런 시점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시간대 5월에서 6월 6일 명예로운 기운 속에서 더더욱 행보를 해나가며 우리 경금이 명예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명예를 지향하는 기운이 8월 7일까지 역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귀 영화로운 상반기를 여튼 마무리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8월 7일부터 동료들과 연계해서 10월 7일에서 11월 7일 결실을 보고 그러면서도 더더욱 자기의 운을 배가기에 배우로서의 연기, 가수로서의 노래, 행동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깊은 양력으로 11월 7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 양력으로 11월 7일부터 사랑, 연애의 마음을 이렇듯 따라가죠. 내년도 4월이라는 시점까지도 강하게 그 기운은 뻗어나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혜성님의 사주 명식 속은 명조 속에는 여하튼 재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운이 우인시 다시 말해서 새벽 3시 반부터 7시 반 그리고 오후 신시 3시 반부터 다시 7시 반까지라는 그 시간대가 재의 기운이 따라 들어가는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시점 이런 기운들이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했었을 때는 오로지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의 재능을 연출하는 그런 배우이자 가수인 그 운의 행보를 한다는 것이죠. 대운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이렇게 보내는 만인의 오빠로서의 운의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관의 관상의 기운이 어찌 보면 나훈아님의 틀과도 약간 닮아있는 이 남자 나훈아님의 어떻게 보면 노래에 가장 근접한 가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혜성님 대운의 흐름은 이 여름날 가장 필요한 수의 기운으로 흘러갑니다. 금수의 기운 서늘하면서도 수의 기운이 있는 시간대로 올라가죠. 40대 50대야 물론 명예 속에서 그 위를 실현해가는 상이지만 다만 대운이 시사하는 31살부터 41세의 을목의 꽃은 경금의 짝입니다. 자기의 짝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운의 행보 속에서 우리
혜성님이 그렇듯 사랑, 연애의 기운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모든 것은 때가 있나니 지금은 자기의 배우로서의 만인들을 앞에서 주연 배우로서 활동하는 가수이자 한편으로는 사랑을 또 노려야 할 수컷의 운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운의 행보 속에서 실리 부가 있고 그 속에서 명예롭고 만인의 오빠로서 연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신의 구수하고 아리따운 목소리, 감미로운 목소리를 전해주는 가수가 되시길 바랍니다.